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리아 클릭 국제교원의 강성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한국의 거리도 소개 좀 해드리고, 그리고 한국의 거리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한 두 번 정도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길거리에 한국어 단어가 있는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 건널목이 있죠? 건널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표지판이 보입니다. 표지판이 보이고, 그리고 플랜카드들 보이죠? 플랜카드 보이고, 그리고 신호등도 보이죠? 신호등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전봇대가 보이죠? 전봇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요. 자, 버스 정류장도 보이죠? 버스 정류장도 보이고, 자전거도 보이고요. 그리고 중앙선도 보이고요. 중앙선, 그리고 전철역이 보이죠? 전철역이 보이고, 가로등도 보이네요. 가로등도 보이고, 자, 택시도 보이죠? 택시가 지나가고 있어요. 택시도 보이고, 저 앞에 버스도 보이네요. 버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차선도 보이고, 건널목, 표지판, 플랜카드, 신호등, 전봇대, 사람들, 버스 정류장, 자전거, 중앙선, 전철역, 가로등, 택시, 버스, 차선,
차선, 차선. 오늘 한국 거리에서 단어 외우기를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려우셨나요?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국 거리도 소개할 겸 저희가 단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